오늘 일단 저희가 스테이 채널 이론적인 거 매우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코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본 거는 이제 페론인데 페론 페이퍼를 보시면 아 이거 솔직히 토 나오더라고. 이제 최대한 열심히 보려고 했는데 보여주면 아 여기 다큐멘터 있구나. 처음에 여기까지는 괜찮아. 한 여기까지는 괜찮다가 여기부터 이제 또 토너 아이디얼 펑셔널리티라는 여기서부터가 막 정의하는 것 자체부터 좀 토너오더라고. 9페이지 10페이지요 데피니션 가는데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이 용어 노테이션 알아듣는데 어렵더라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쓰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디얼 펑셔널리티. 네. 잠깐만 같은 거 보는 거 맞아요? 아 그거 이거는 그 페이북 두 개 열 짧은 거는 페이먼트 채널이고요. 스테이 채널 보려면은 아니 아 59페이지짜리 56페이지짜리 어? 저거는 뭐? 아 저거는 다른 건가 아니에요? 페론 동문이 아니라? 이것도 페론. 어? 그런가요?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이 전께 그 스테이트 페이먼트 채널이고 얘네가 좀 이제 확장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다음에 나온 거예요.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이게 제일 그거. 아 그래서 수식 나온다고 그래서 수식 별로 안 나오던데 수식 네, 다른 거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 백그라운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스테이 채널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볼게요. 이거 다 간단한 오버뷰인데 뭐 페이먼트 채널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메인 블록체인이 있으면 우리가 따로 오프체인에다가 그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는 두 명의 그 유저가 두 가지죠. 약간 속도랑 비용면에서 좋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한번 기록하면 10분 있다가 비트코인의 경우는 처리되고 막 엄청 늦는데 페이먼트 채널을 만들게 되면 빨리 보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온체인에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래 수수료 자체가 엄청 낮게 우리가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스테이 채널이나 페이먼트 채널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사용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트랜잭션이 빨리빨리 제한된 시간 동안 일어나야 되고 그때 계속 온라인으로 약간 얘네들이 있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매우 엄청 큰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케일링 솔루션들이 있는데 플라즈마도 있고 샤링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사용자한테 가장 많은 부담을 지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그 대신에 부담이 제일 많은 만큼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건 제일 뛰어나죠.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그래서 매우 뭐 우리가 나중에 구현을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딱 그 특별한 유스케이스에 딱 맞는다고 하면은 얘를 쓰는 게 제일 짱짱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트랜잭션을 다 오프체인으로 가꾸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픈이랑 클로징 할 때만 빼고 아니면은 그 채널을 열거나 닫을 경우 아니면은 그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디스피트가 있는 경우에 그럴 때만 우리가 블록체인을 약간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페이먼트 채널은 옛날부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 한 두 가지 방향으로 확장이 됐는데 첫 번째 이제 페이먼트 채널 자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만들자. 제일 큰 얘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이제 이더리움의 라이든 네트워크가 있죠. 둘 다 이제 페이먼트 채널 네트워크고 그래서 옛날에 그 컨스트럭션을 보면은 대부분 이 중개자들이 있어요. 중개자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인그리드라고 많이 나오는데 인그리드가 인터미디어리라서 인그리드라고 하는데 알리스랑 인그리드랑 채널이 있고
잉그리드랑 밥이랑 채널이 있으면 앨리스랑 밥은 굳이 자기네들끼리 채널을 따로 블록체인에다 열지 않아도 잉그리드를 통해서 그 거래를 전달할 수 있다. 근데 그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라이트닝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는 해시락 트랜잭션, 해시락 타임락을 쓰잖아요. 해시락을 쓰죠. 그러니까 해시가 뭐냐면은 얘를 항상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잉그리드는 밥한테 보내는데 앨리스가 나한테 보내면 밥한테 보낸다. 그거를 이제는 해시로 우리가 강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통해야 되는 그 것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해시락인데 나중에서는 그런 해시락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인터미디어를 없애는 게 이번에 페론도 그렇고 결국에는 카운터팩추얼도 그렇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매번 송금할 때마다 인터미디어를 거치는 게 아니라 한번 채널을 셋업하면은 중개자가 없이 계속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거는 라이트닝보다 훨씬 더 발전된 거죠. 페론이랑 카운터팩추얼이. 네, 그래서 초창기는 이런 해시락 버전을 많이 썼고,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굳이 페이먼트 채널을 열지 않아도 됐었다라고 했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또 발전되는 버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완전 그 내용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페이먼트 채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그것만 하잖아요. 그 서로 밸런스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 주고받는 것만 한다라고 하면은 스테이트 채널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015년부터 많이 나온 아이디어인데 약간 이미의 스테이트 변화 자체를 우리가 페이먼트 채널을 하듯이 자자자작 한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업데이트 한 번만 온체인으로 만들자.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버추어 페이먼트 채널이라는 거는 페룬에서 얘네가 처음 나온 아이디어예요. 처음 나온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보기 전에 제가 제프 콜먼의 거를 스테이트 채널은 제프 콜먼의 글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스테이트 채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올게요. 글씨 보이나요? 이거 하나 더 키울까? 하나 더 키울게요. 네. 이거는 따로 워낙에 잘 나와 있어가지고 굳이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바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다들 알다시피 카운터팩추얼에서도 연예 나오는 건데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냥 conducted off the blockchain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트 채널에서 많이 다루겠죠. 다루죠. 그래서 결국 옛날에는 비트코인에 이게 2015년에 쓴 거예요. 비트코인 페이먼트 채널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스테이트 채널 같은 경우는 이 해당 결제 채널의 좀 제너럴 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전에 우리 결제할 때 그런 해시락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그냥 스테이트 알터링 오퍼레이션 단순하게 돈 추가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변화하는 오퍼레이션한테 적용한 거를 스테이트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결국 속도랑 그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가 좀 재밌어요. 이게 처음에 좀 개념 잡기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스테이트 디파짓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페이먼트 채널을 만들려면 비트코인에서는 5 비트코인만큼을 딱 만 정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5 비트코인은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게 있어도 이쪽은 못 건들잖아. 그러니까 그 대신에 얘네는 오프체인에서 막 건들다가 결국엔 나중에 최종 상태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 채널은 그걸 일반화시켜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스테이트 디파짓 개념인데 블록체인 전체 블록체인 상태의 일부분이 약간 락킹이 되는 거예요. 락킹이 돼가지고 이게 누가 되냐? 미리 정해진 참가자들 간에 멀티 시그니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락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먼트 채널 아니 스테이트 채널 같은 경우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접속하냐면은 랜덤한 사용자가 계속 들어오는 경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참가자들의 셋이 미리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채널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가 unanimous consent라는 개념인데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상태가 업체인에서 되려면 이쪽에 참가한 사람들 혹은 그 걸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해야지만 우리가 된다라는 개념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게 멀티식 이렇게 락킹이랑 언락킹이 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락킹이 일종의 오픈할 채널 오픈할 때 락킹이 되고 채널 그 다시 닫을 때 언락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잘 알다시피 한번 이제는 락킹이 되게 되면 그 락킹된 스테이트 안에서는 그 스테이트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오퍼레이션들은 이쪽의 참가자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주고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개념이 뭐냐면은 뭐 계속 우리끼리 주고받지만 결국에는 could be submitted to the blockchain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unilaterally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우리끼리 서명한 거는 딴 사람들이 다 싫다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블록체인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됐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이전까지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계속 했는데 이게 순차 세퀀셜하게 오더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게임을 다 했고 내가 이겼는데 그걸 보고 짜증나가지고 저기 옛날 스테이트가 맞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새로운 업데이트는 여기 트럼프 프리비어스 업데이트라는 게 지난 거보다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카운터팩추얼의 논스라는 개념인데 나중에 또 나오겠죠? 참고로 2015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죠. 트럼프 이름 잘 줬어요, 진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네가 이제는 우리가 다 끝냈을 때는 다시 그 우리가 최종 합의된 스테이트를 다시 back to the blockchain에 보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스테이트 채널을 닫는 과정이고 일종의 우리가 locking 했던 어떤 블록체인의 스테이트 자체를 unlocking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locking이라는 개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얘네 어디까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밸런스만 한다 그러면은 단순한 페이먼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뭐 여러 허브앤스포크 시스템 같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 하고, 네,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 실제로 이게 구현하려면 훨씬 더 복잡한 내용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could be submitted 분쟁이 있었을 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메커니즘, 그 다음에 그게 좀 중요하게 계속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내가 지금 계속 하다가도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이전에 자기한테 유리한 스테이트를 블록체인에 바로 넘겨줄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블록체인을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약간 제일 좀 그 장애물이긴 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좀 재밌는 게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델리게이션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얘네가 잠깐 짤막하게 설명한 거는 it doesn't have to be you. 그러니까 너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오프체인에서 특정 상태에 합의를 봤었을 때 서명한 거를 내가 믿는 서버들 랜덤 서버에 막 뿌려놓으면은 어쨌든 그 서버 중 한 명이 블록체인을 관찰하다가 보게 되면 내 거를 그냥 서밋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떨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결국에는 여기는 그렇게만 나와있어요. 막 구체적인 거 우리가 궁금해했잖아요. 근데 그냥 락킹이랑 언락 스테이트가 락킹의 언락킹 메커니즘 자체가 그냥 properly 디자인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이 글을 쓴 시기를 봤을 때 진짜 글 잘 나오기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약간 뭐 대법원에 비유하는 뭐 이런 비슷한 건데 결국에 우리가 이 중재 메커니즘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it will probably never have to be used. 굳이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것들은 빠르빨리 클로즈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비트코인에서 그 페이먼트 채널 하는 것도 엄청 어렵기 때문에 스테이 채널도 아마 엄청 어려울 거다. 약간 이런 말도 하고 이제 카운터팩추얼 같은 경우 나중에 보면은 일종의 이제는 저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일종의 심판을 보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멀티 시그니처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스테이 채널로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페론에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벌추어 페이먼트 채널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해시락보다는 좀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해시락 타의 트랜잭션을 쓰게 되면은 내가 그 중개인한테 보내주면 얘가 이렇게 보내고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발전시켜 가지고 중개인이 처음에만 끝에만 우리가 개입이 되도록 만든 게 버추얼 페이먼트 채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채널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 실제로 그러니까 앨리스랑 잉그리드랑 밥이 있는데 얘네 둘 사이는 있는데 앨리스랑 밥은 없잖아 채널이. 근데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채널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채널 버추얼라이제이션은 두 명의 당사자가 그 중개인과 인터랙션 없이도 그 버추얼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트랜잭션을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보단 발전된 개념인 거고. 그래서 버추어 채널은 오픈드 오버 투 익스텐디드 페이먼트 채널인데 앨리스랑 이쪽 잉그리드랑 밥 이쪽에 있는데 익스텐디드가 붙은 거는 뭐냐면은 단순 페이먼트 채널보다는 이 페이먼트 채널은 이 위에다가 버추얼 페이먼트 채널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들이 좀더 붙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더 익스텐디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네. 그래서 두 개의 페이먼트 채널 위에다가 또 페이먼트 채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카운터팩추얼에서는 용어가 좀 다른데 이거 메타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채널들의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네, 채널들의 채널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다음에 용어를 여기서는 뭘 쓰냐면은 레저 채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상에다가 우리가 연 채널 블록체인을 중에 베이스를 둬가지고 연 채널을 레저 채널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레저 채널이라든지 버추어 채널에 내가 앵커링을 해가지고 한 거를 이제 버추어 채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네. 그 여기서 혹시 질문 있나요? 차이점 알겠어요. 차이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A가 B한테 얘네 둘은 채널이 있는 상태 보내려고 한다면은 매번 페이먼트마다 페이먼트를 막 엄청 많이 보낸다고 해? 페이먼트 이거마다 얘가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페이먼트 2도 얘가 전달해주면 이제 해시랑 프리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속 이렇게 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A랑 B 사이에 리커링한 그 페이먼트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해시를 계속 우리가 그거를 계속 얘랑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페론 같은 경우 페이먼트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버추얼 채널을 만들어 버리기만 하면 처음에 이거를 열 때랑 닫을 때만 인터미디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얘 인터랙션이 없이 그냥 얘네 둘 간에 계속 할수 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구체적으로는 페이퍼를 봐야 돼. 코드에 나오지 않나? 네, 그쵸. 그래서 페론이 한 거, 자기네들이 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 스테이트 채널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오프체인으로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하고 두 번째는 몇 명의 인터미디어리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페이먼트 이미의 사람들 간에 페이먼트를 만들 때는 이 recursive construction 이라는 걸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시된 게 이제는 그냥 레저 채널 블록체인에다가 베이스를 둬가지고 만든 거고, 그러면은 얘랑 얘랑 만들고 싶으면 뭐냐면은 계속 recursively 그냥 계속 virtual 채널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재밌는 계정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P2랑 P3는 P2를 사용해가지고 이제는 감마1을 만들게 되겠고, P1이랑 P4는 이 레저 채널이랑 이 버추얼 채널을 사용해가지고 이 버추얼 채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 얘네 둘은 여기도 이렇게 버추얼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 얘네 또 버추얼 채널을 얘랑 얘를 사용해서 만들고 계속. 실제로 저거 다 쓰는 거 아니야? 레저 채널들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오프닝 할 때랑 클로징 할 때는 얘네 중개인이 개입을 해야 되고, 디스퓨트가 있으면 개입을 해야 돼. 그런데 이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걔가 동의 없이 계속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지. 조금 궁금한 거는 그 어떻게 람다 4를 만들 때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걸 만들어 가는 거잖아. 람다 4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기면은 그 중간 결과물로 만들어진 람다 1, 2, 3는 다 지워져? 아니 안 지워져요. 한번 만들면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람다 4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는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예. 예. 우리가 뭐 얘네 여기 이 채널을 만들었다고 이쪽 두 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쟤네는 근데 원래 있던 채널이고 이건 다 버추얼 채널. 예, 버추얼 채널이죠. 이 참고로 이제 PHP 모임 나오는데 그 레저 채널을 만들 없을 수 없어요. 사실 버추얼 채널이 위에 생겨버리면. 예. 그 배철 청을 청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레저 채널 없을 수 그래야겠다. 맞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궁금한데. 왜냐면 만들었는데 아래 걸 청산해 버리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앱. 근데 그 배철 채널 만드는 게 저 감마 원이나 치면 P1, P2랑 P2, P3 사이 레저 채널 있잖아. 걔네한테 뭔가 디펜던시가 있는 거야 아니면? 아 디펜던시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 여기에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얘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요. 그럼 저 감마4를 만들 때 만약에 감마3랑 감마2를 가지고 만들고 치면 결국 사실 감마4는 그러면은 모든 레저 채널에 디펜던시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감마4 같은 경우는? 저 4번을 3번이랑 2번에 디펜던시가 있게 저 버추얼 채널을 만들어버리면 저 감마3는 사실 감마1하고 P3, P4 사이 레저 채널에 디펜던트한 거고 감마1은 P1, P2랑 P2, P3 레저 채널에 디펜던트한 거고 그리고 감마4는 그냥 모든 레저 채널에 디펜던트한 거야. 그쵸? 어떻게 보면? 디펜던트가 맞는다는 거 근데? 두 개가 그 어떻게 구현되는지 모르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걸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채널을 만든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밑에 있는 P2, P3, P4, P5는 신경 안 쓴다는 거죠. 4번이 만들어진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감마4가 만들어질 때는 예를 들면 P3는 신경을 안 쓰겠지. 심지어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거를 뭔가 실제로 구현할 때도 그러면은 저런 그러니까 저 밑에는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들 때만 개입을 하고 왜냐면은 만들 때 왜 개입을 해야 되냐면요 저 감마1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P1, P2 사이에 그 체결된 그 스마트 컨트랙트 비용, 그러니까 멀티시그 비용 있잖아요. 그리고 또 P2와 P3 사이에가 가지고 있는 멀티시그 그 비용의 작은 쪽에, 그러니까 작은 쪽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위에 채널.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P2가 약간 한쪽에서 받고 한쪽에 넘겨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2가 그 공유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자기 돈도 묶이는 것이거든요. 그 돈도 같이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것만 된 상태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P1하고 P3가 서로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만 통신을 할 수 있는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저 4번이랑 3번이랑 2번 이렇게 있는데 네. 중간에 3번 거를 껐어요. 네. 그러면 4번께 영향을 받지 않아요? 4번 3번을 끌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끌 수가 없어. 4번이 만들어져. 4번이 끄지. 네. 무조건 3위 링크부터 없어지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엄청 복잡해지지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꺼지면 그죠? 그러니까 3번을 끌려면 그 4번을 꺼야 되고 그럼 만약에 나 1번 끄고 싶으면 그러면 4번을
거부터 꿔야 되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밸런스 그러니까 페이먼트 단순한 페이먼트 채널을 만들면은 보면은 이제는 P2가 P2도 얼마만큼 락인을 하거든요. 자기 거를 이 차이만큼을 락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딱 놓고 본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 관계는 똑같으니까 예, 그렇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 저렇게 막 좀 저건 완전 장애 수준으로 뭔가 밑에서 먼저 깨져버려가지고 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서 나오진 않았고요. 그런데 그냥 개념상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P1하고 P2가 지금 그 레저 채널을 만들 때 자신의 돈을 일정 수준 그 멀티지그에다 적립을 하잖아요. 디파짓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두 채널 가지고 간판을 만들 때도 그 채널에서 각각 각출을 해가지고 멀티지그에다가 적립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갑이 풀려야지 나도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락킹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저 그러니까 P1, P2 레저의 주인이 람다 1에 동의를 해야지만 생기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 버추얼 채널은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게 레저 채널하고 거기에 밸리더티라고 있지 않나요? 네. 네, 그 약간 유효기간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중간자는 더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이 기간이 끝나면은 양쪽이 동의를 안 해도 이 채널 사라지거든요. 그 버추얼 채널이. 그래서 그런 약간 안전장치는 있어요. 다 그 컨스트레인트가 있겠네요. 밑에 네. 거의 유효기간 남은 유효기간보다 더 길게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상위 버추얼 채널 만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하는. 그러니까 레저 채널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밸런스 팀이 람다 1에 만들었으면은 람다 1이니까 해서 유효기간 10만큼 남았어. 언제 만드는가 상위. 람다 3는 새로 만들 때는 10 이하로만 유효기간.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컨트랙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추얼 채널하고 레저 채널이 약간 달라요. 레저 채널은 양방이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깰 수가 있는데 버추얼 채널은 그런 거 없이도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밸리더티라는 조건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더 빨리 익스파이어 돼야 되니까. 재밌는 질문. 나 저번 주에 질문 못 올렸는데. 네. 누가 쓰고 있나요 지금? 재밌는 질문 하나 써주세요. 제가 오늘은 쓰고 있었어요. Yeah. 희수의 전재단을 반을 받아가지고. 여기 좀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뒤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하이라이트부터 갈게요. 그래서 얘네 주요 얘네 피처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full concurrency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시에 많은 버추얼 채널들이 그 생길 수가 있다. Over the same ledger state channels. 그래서 뭐 이쪽에 하나 이걸 사용해서라도 이쪽에다 우리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버추얼 채널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버추얼 채널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counterfactual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약간 스테이트를 이렇게 모듈러하게 갖고 가서 패럴라이저하게 했다고 만들긴 했더라고요. 어떤 말인지. 그래서 네, 여러 개 사람들이 여러 개의 컨트랙트를 동시에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full concurrency랍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도 제 발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새로운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궁금한 게 있는데 한 칸만 앞으로 봐서 이 버추얼 채널을 만들 때 밑에 레저 채널의 데포짓 두 개 중에 만약 두 개를 연결한다고 하면 두 개 중에 작은 쪽이 그걸 따른 듯잖아요. 작은 쪽이 맥스가 될 거예요. 작은 쪽이 맥스. 그 채널이 예를 들면은 그럼 이게 맞는 틀면 말해주세요. 이게 맞는지 싶어서 P1, P2 사이에 10만큼 처음에 데포짓이 있었고 P2, P3에 8만큼 데포짓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쪽에다 10 넣고 여기다 80 넣었다고? 80. 근데 람다 1을 만들 때 그럼 맥시멈 8까지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4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에 넣는 금액들이 있겠지? P1, P2가? 근데 예를 들면 P1이 넣는 금액은 그러니까 P2가 대신 넣어주는 거라고 보면 돼. P1 대신에 P3 대신에 P2가 넣어주기 때문에 이 금액들은 이쪽에서 이제 얘네 갖고 있는 최소 금액보다는 각각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10, 18 이렇게 있는데 10이랑 8만큼 있는데 합쳐서 근데 람다 1에 대해서 한 5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밑에 있는 레저 채널의
그 용량은 작아지는 건가요? 이미 채널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미 채널을 그러니까 버추얼 채널을 만들었을 시점부터 이미 쭉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거죠. 네,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저 람다 4쯤 가면은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은데 P1 지금 P1 있잖아. P2 있고 P3 있잖아.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채널에다가 예를 들면 10 넣고 얘가 8 넣고 4 넣고 5 넣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버티식에서 합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만들 때 네, 그렇죠.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거는 여기는 8이겠죠? 왜냐면은 P2가 여기서 대신 넣어주는 거니까. 아니요. 제가 아니면? 이야기는 이건 18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왼쪽 사이에서 그러니까, 18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니, 오른쪽이 9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9이기 때문에 여기가 9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얘가 이거는 어차피 정산 받을 때 8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조정된 다음에 그걸 받는 거잖아요. 아닌가? 잠깐만. 아, 제가 이해하는 거는 P2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가 최대 8이고 여기선 4기 때문에 이쪽 전체에 12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아, 피투가 바틀레기가 일단 지금 써놓을게요. 네. 페론 페이퍼 세 피투 피투는 어제 피쓰리 5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건가요? 피투는? 아 피투는 5에 대한 권한이 있죠. 9까지 되는 거 같아. 피투가? 그러니까 9다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가 아니지. 근데 여기서 9가 안 되는 게 P3가 9를 써버리면 어떡해. P3는 넌도는 5인데 쓸 수 있는 게 9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아 잠깐만 여기 P3보단 작아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P2가 얘를 대신해 주니까 나는 P4보다도 작아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시계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 중에 작은 게 여기가 가는 거고 여기는 이거 두 개 중에 작은 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시만요. 어, 그 띄울 수 있나요? 아 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P1이 P3한테 보낼 수 있는 돈이 맥시멈 그거라서 그 짧은 P2의 한계가 4라서 페론이라고 아예 되어있는 제목에 페론입니다. 거꾸로는 페이퍼 이름이 페이퍼 버추얼 페이먼트가 58 중에 5가 작아서 3페이지 저렇게 그려놓은 거 되게 이해가 쉽다. 3페이지 더 밑에 더. 아, 여기 요거 어디 요 문장? 그 yes. 선택해 놓으면은 약간 거기 캡처할 때도 그 어차피 그 녹화할 때도 내볼 거 같고 그 첫 번째 요것만 하면 요쪽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해 못 하고 있었네. 딱 저 설명 좀 딱 됐어요. 영어 이해했어? 아 제가 읽고 있어요. 아, 그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 얘기 예수 자녀가 그루트 한쪽 먹어보는 응 완전히 숙소해 주세요. 그루트는 다시 자라나지 않나요? 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처음 상태가 이 위에 거랑 같이 비교하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앨리스가 베타 A 채널에다가 YA랑 YI를 넣은 상태고 YI는 잉그리드가 넣은 거지. 아 잉그리드 넣은 상태고 잉그리드는 여기다 ZI, ZP 넣은 상태죠. 근데 이제 새로운 XA랑 XB만큼을 넣는 이제 버추얼 채널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XA 값 자체가 YA랑 ZI의 미니멈 값보다 작아야 된다. 그치. 크로스네요. 그래서 얘네 XB는 YI랑 ZB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야 되냐면은 저 야 밑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네 개 숫자다가 다 연결을 커야 돼서.
그럼 자연스럽게 저 조건에 좀 더 저거를 수식을 안 보더라도 저거를 보면은 영훈 뒤에 화이트보드에 있는 것만 보면은 왼쪽에서 위에 있는 버추얼 채널이 생겼을 때 P1이 P3한테 보내려고 할 때 사실은 P1이 P2로 왔다가 P2가 P3한테 보내주는 거잖아. 근데 오른쪽 채널에서 P2가 P3로 보낼 수 있는 맥시멈 용량이 4인 거지. 그래서 왼쪽이 저거가 4인 거고 왼쪽 위에가 오른쪽에서 P3에서 P1으로 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P3가 P2쪽을 보낼 수 있는 맥시멈은 5인데 P2가 P1으로 보낼 수 있는 맥시멈은 8이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게 5이기 때문에 저 오른쪽 위쪽이 5가 되는 거지. 설명 잘 이해 와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약간 이거 뭔가 퀴즈 문제로 좋을 것 같아. 퀴즈 정원님이 딱 아까 딱 저렇게 딱 말해주시니까 딱 아니 근데 저 읽어놓고 줄을 쳐놨는데 이거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딱 써주시니까 이해가 딱 돼가지고 이런 거구나. 맞아요. 고맙습니다. 설명해줘서. 장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더 많겠죠? 네,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는 풀 컨커런시를 그냥 스테이트 개념으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밸런스 개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원이 있으면 이걸 내가 1111씩 락인을 해갖고 10개 만들어놓으면 걔네 그냥 다 컨커런트하게 각자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스테이트 채널을 잘 이렇게 컴파트 잘 분리만 시켜놓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만들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말대로 좀 구현 말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구현체 같은 게 나오면 좀 더 복잡해질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들. 맵 같은 거 쓸 것 같아. 맵 같은 거. 아 구현할 때. 그게 뭐예요? 키 밸류로 연결해 주는. 나중에 코드 보면 나와요. 네. 어떻게 딱 맞죠? 나중에 한번 같이. 잠시만요. 잘못 썼다. 야, 채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버추얼라이제이션인데. 생각하고 있었어. Virtualization. 우리가 채널을 virtualize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에 중개인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중개인을 거칠 필요가 한 번 처음 끝에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fee라든지 그 다음에 중개인이 굳이 계속 이 상태에 온라인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availability를 증가시킨다라는 게 얘네들의 주장이에요. 네. 아까 이어진 질문인데 아까 원래 내가 했던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그 저렇게 만약 저 상태에서 10, 8, 4, 5 있고 위에가 4, 5만큼 새로 생겼어요. 그럼 밑에 있는 저 레저 채널의 용량은 줄어들죠. 줄어든 거죠. 맞죠. 줄어든 게 맞죠. 그렇죠. 레너 채널은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렇게 네. 용량이 줄어들죠. 그 이제 밸런스일 때는 그렇고 스테이트일 때는 아마 럭킹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스테이트일 때 스테이트가 락킹 된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구현되는 걸 보고 싶긴 해. 그쪽 부분이긴 해. 어쨌건 간에 이 부분이 락킹 되면 어벨러블 한 게 줄어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고 여기에 재밌는 게 멀티플 크립토 커런시도 가능하대. 그니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채널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저는 그거 그 대목을 이하시이시 토큰들 스테이트니까 올릴 수 있다는 건 이해했는데. 아.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인컴패러블 한 것도 나와 있어요. 저거는 약간 인터체인 쪽에서는 저런 개념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더리움을 다른 체인에 옮겼을 때 이더리움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환전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비트코인이 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올 하신데 네, Possible Incompatible Cryptocurrency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블록체인, 다른 블록체인까지 끼리 채널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되면 난 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스마트 컨트랙트 간에 근데 그게 이거에 전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환전 비율?
환전 비율이 리얼타임으로 계속 그게 컨택트에서 지원이 되면은 말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인터체인에서 뭐. 아 근데 사실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사례 찾아보니까 오토믹 스마블을 적용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아, 관련된 게 있어요, 오토믹서? 그런 예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뭐 링크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면 이제 외국 해커터에서 상 받는 거 이런 거 하면 비트코인 소리. 네, 여기는 다 차고. 이거 사실은 인터체인 영역이어가지고. 저 해커톤 나가냐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8월 크립토 가 계실 때 아마 제가 네, 다다음 주에 교수님이랑 뭐 학생들끼리 그냥 교수님이 여기 해커톤 있는데 나가라고 해커톤 얘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새로운 얘기네. 네, 나중에 또 이것도 나 쉴 때 얘기해 드릴게요. 또 오늘 아침에 잘했어. 오늘 아침에 어플리케이션. 그때 교수님은 같이 단둘이 중국 가는 것처럼 얘기해. 아, 중국은 둘이 가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그다음 또 다른 중국. 네. 부럽다. 하나도 안 부러워.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진짜.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같아. 여긴 잘 안 해. 아 근데 그다음에 재밌는 또 개념이 이거는 좀 더 보고 싶어요 나중에. 네. 그리고 요즘도 막 새로운 신박한 멀티 블록체인 뭐 이런 솔루션들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layers of defense라고 해서 이제 겹겹이 방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디스퓨트가 있었을 때 굳이 블록체인을 거치지 않고도 대부분의 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런 단순하게 보면은 R 감마4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P2랑 P3 사이에 그 논쟁이 있으면은 블록체인에다 직접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서밋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돈이 들고 시간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 같은 경우는 이 버추얼 채널 위에다가 지어졌기 때문에 P1이랑 P3가 논쟁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거치지 않고 이제 해결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잘 모르. 그 아 좀 이따 보면 나. 좀 이따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해요. 사례주 있죠 좀. 그러니까 블록 우리 이 채널 위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레저 채널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다 직접 우리가 트랜잭션을 보내는데 얘네는 그 채널 위에서 스테이 채널이잖아 각각이 스테이 채널 위에다 구현된 우리가 그 스마트 컨트랙에다가 이제 트랜잭션을 바로 보내요. 두 개 분쟁이 있으면은 뭐냐면은 결국에 내 상태가 지금 이 상태야라는 걸 트랜잭션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블록체인에다 보내는 게 아니라 스테이 채널 위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다 트랜잭션을 보내요. 그럼 그 안에서 네 그렇게 저건 누가 가지고 있어? 얘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앨리스랑 잉그리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만든 여기서는 그래서 재밌는 그 리미테이션 중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논쟁이 있을 때 인터미디어리를 거쳐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제한점이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개념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예 어쨌든 간에 예 블록체인을 거치지 않고도 그 스테이트 채널 위에 구현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디스퓨트를 레졸루션 한다라는 거죠. 네. 저는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스테이트 채널은 누가 유지하나요? 그 거래 그 멀티시그 한 당사자들? 정확히 코드에서 아마 나올 텐데요. 한 명이 멀티시그 지갑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약간 뭐 자기 서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완성시켜요. 그럼 그 사실 그 저 스테이트 채널 위에 컨트랙트라는 거는 그 지갑 안에 사실 있다고 지갑 안에 있는 거죠. 네, 이해했어요. 그 뭐 그 맵이나 뭐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 로컬 변수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쪽 고르면 좀 더 지원되겠네요. 그 직권 제기 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갑에다가 클레임 같은 걸 걸고 그 지갑에 약간 스테이트 채널 컨트랙트라는 거. 그러니까 이 컨트랙트 이걸 만들 때 잠깐만 그럼 그 사람이 오프라인이면 어떻게 해요? 그 지갑 써야죠 그러니까 문제돼요 그러니까 아 그럼 문제야 그러면은 왜냐면은
항상 온라인 상태를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상대방이 네. 인밸리드한 걸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인밸리드하다는 보다는 최... 그러니까 저기 옛날 상태요. 네, 제 폴만 거기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나중 상태가 이전 상태의 걸 압도하잖아요. 트럼프 하자. 그것처럼 그러니까 예전 상태 거를 가져서 출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디스피트 기간이 그죠. 있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오프라인이어가지고 행사를 못했다고 하면 그대로 권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자기 손에. 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온라인이고 그 디스피트할 의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버전보다 더 이전 이후 버전인 뭔가 제출하면은 그대로. 근데 이게 레이어가 쌓았으면 좀 머리가 아프긴 해요. 디가바 소유주는 누구예요? 이렇게 둘이 채널을 열면? 소유주. 소유주는 게 뭐 없는 건데 양자가 같이 멀티스크라는 게 자체가 둘이 같이 키를 하면은 그 둘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멀티스크보다는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러면 만약에 한 명이 뭔가 나쁜 짓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어떻게 벌려요?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서 가장 최근에 둘이 합의했던 상태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출해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청산을 시켜요. 아 그럼 손해 보진 않아요? 네, 손해 보진 않죠. 뭐, 아 그거는 공격자가. 아 슬래싱 같은 건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는 일단은 제일 마지막 양자 네, 합의한 상태로 청산. 아니야. 근데 그건 여러 번 해볼. 근데 그건 어렵지 않을 걸. 왜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현재 형이랑 나랑 지금 현재 상태의 스테이트 둘 다 서명을 했는데 형이 블록체인으로 가가지고 이전 상태의 거를 그 트랜잭션 날려버리면 그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uniquely attributable fault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히 아는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건 슬래싱하기 쉽지. 근데 그런 룰이 페이퍼에는 없지. 아니 살짝 멘션 돼 있긴 해. 아,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근데 무조건 최근 상태만 청산할 수 있는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 상태를 우리가 내가 그러니까 N은 3일 때 시간일 때 스테이트에 서명을 했는데 N을 2자리를 블록체인에다가 이게 맞아라고 내면은 그건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잘못한 거기 때문에 사실 슬래싱 할 수 있는 부분이 페런 페이퍼에 다 나오긴 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uniquely attributable fault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non uniquely attributable fault인데 uniquely attributable fault라는 거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도 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트리뷰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 어트리뷰트를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끼리만 제가 나쁜 놈이야 라고 알 수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는 증명 못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상황을 너는 어트리뷰트 그래서 약간 공격 패턴이 약간 두 개로 갈리는 거 아니에요? 약간 센서십 같은 게 어트리뷰트 하기 힘든 거지. 센서십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메시지 못 받은 건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의도적인 것들은 다 오케이.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얘네의 어떤 효율성을 볼 때는 이건 뭐 별다른 건 아니고 그냥 매우 개념 옵티미스틱이랑 패시미스틱. 옵티미스틱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깨어 있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긍정적인 경우에 착하게 행동하는 경우에 인스턴티니어스하게 바로 될 수 있고 결국엔 그냥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된다. 그에 따라서 네트워크 레이턴시만큼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 패시미스틱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딜레이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나타나는 경우 예를 들면 체스 게임을 하다가 계속 주고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준 거는 그냥 멈춘다거나 그러면 이제 디스피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메커니즘 인포스먼트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상태를 강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가 이제 패시미스틱 경우인데 페론 같은 경우에는 execution time이 intermediary 숫자랑 linearly grow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optimization 뭐 따로 안 했다로 관심 없는 것 같아. 페이퍼에서는 근데 이게 발전된 게 이제 스프라이트라는 건데 앤드류 밀러라고. 저 intermediary는 레저 기준이야? 때문에 되는? 아니면 버추얼 채널 기준이야? 저 이 경우에? 제임이 돼요. 아, 그 버추얼 채널 총 숫자가 아닐까? 왜냐면 결국에는 다 두 개씩 계속 recursive하게 가니까 만들 때는 두 개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pessimistic 할 때는 계속 내려가야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약간 intermediary가 많아지면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안 되면 여기 또 이렇게 계속 가야 될 수도 있고 완전히 pessimistic한 경우에는 assumption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현 오히려 스트릿 채널 같은 경우는 제일 빨리 애플리케이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여러 가지 require 요구되는 컨스트레인트가 엄청 많아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좀만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저 스테이트 채널 먼저 레저 스테이트 채널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P3랑 P4가 그냥 블록체인 상에다가 저치 컨트랙트를 올려갖고 하는 경우. 그래서 두 명의 당사자는 그냥 레저 스테이트 채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라이팅이 그냥 멀티식에 서명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 블록체인 상에 있는 SCC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테이트 채널 컨트랙트라는 게 있대. 스테이트 채널 컨트랙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동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레저 스테이트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코인을 여러 가지 락인을 시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스테이트를 디파짓 하는 건 어떤 개념인지 좀 잘 안 나와 가지고 예. 네. 좀 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 만약 예. 그거는 그냥 오늘의 숙제일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이 친구들도 못 내놓은 걸로 보여서 저도 그래서 레저 스테이트 채널이 한번 만들어지고 됐고 돈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업체인에서 이제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스테이트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에서 이제 컨트랙트를 만든 건 만들고 그걸 실행하는 것들을 업체인에서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 이제 레저 스테이트 채널이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은 블록체인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좀 레저 스테이트 채널 말고 버추어 스테이트 채널을 만들려고 한다면 좀 더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 핵심은 뭐냐면은 레저 스테이트 채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때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블록체인이지만 버추어 채널 같은 경우는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블록체인이 아니라 그 인그리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은 앨리스랑 바비 서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싶은데 자기네들끼리 따로 레저 스테이트 채널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추얼 스테이트 채널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얘네가 어떤 서드 파티를 생각했는데 얘가 잉그리드인데 잉그리드랑은 둘 다 레저 스테이트 채널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사용해서 버추얼 스테이트 채널을 만들자. 그때 이제는 앨리스랑 밥은 잉그리드 없이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의 함수를 실행을 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디스퓨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저증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뭐지 어니스트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돈을 잃지 않아야 되는 어떤 저증 메커니즘이 필요하죠. 그래서 레저 스테이트 채널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상에 있는 이제는 우리가 스테이트 채널 컨트랙트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버추얼 스테이트 채널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러한 개런티를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게 바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버추얼 스테이트 채널 컨트랙트를 각각의 레저 스테이트 채널에다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앨리스랑 잉그리드는 이 SCC 그를 바탕으로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알파를 만들었었고 이 베타는 SCC 여기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걸 만드는데 얘네는 어떻게 보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버추얼 스테이트 채널 컨트랙트를 만드는 거죠. 이 채널이랑 이 채널에다가. 아 이거 페이퍼에. 이게 페이퍼 두 개 있는데 네. 두 번째 56페이지짜리 페이퍼에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앨리스랑 밥은 잉그리드한테 아 우리 이거 버추어 채널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채널에서 이제는 앨리스는 잉그리드한테 VSCC를 만드는 거야. 이게 약간 counterfactual instantiation 이라고 하는
counterfactual에서는 그런 건데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를 저쪽 그 채널에서 만드는 거죠. VSCC를 만들고 그 여러 가지 버추얼 채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잉그리드가 두 가지 프로포절을 다 받았을 때, 그다음에 내가 인터미디엇이 될래? 그러면은 두 개에다가 다 서명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죠. 질문 없나요 여기서? 코드를 보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돼요. 네. 나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아까 그러면 오픈딜을 하면 네. 바로 그 전거에 합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VSCC는 블록체인에 안 있으면 그거를 어디다가 보내는 VSCC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앨리스랑 잉그리드가 서명한 카피들만 두 명이 갖고 있는 거고, 만약에 VSCCA가 잉그리드가 그러니까 서명은 둘 다 했어요. 서명은 둘 다 했는데 나중에 잉그리드가 VSCC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계속 메타로 올라와서 복잡한데 VSCCA를 그러니까 이게 카운터팩추얼인데 VSCC 안 만들었어라고 했을 때는 뻥이니까 앨리스는 이 메인 블록체인에 가서 아니야 잉그리드가 VSCC 만들었어 라는 그 스테이트를 제출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양쪽이 서명을 했으니까 실제 그러니까 카운터팩추 그 서명한 것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앨리스가 VSCCA를 만든다는 건 그 뒤에 나오나? 아니다. VSCC는 여러 가지 레지스터 여러 상태하는 함수가 있는데 나중에 말 VSCC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VSCC를 만든다는 걸 쭉 써 뭐 바이트 코드가 있겠지. 그다음에 내가 서명을 해. 내가 그걸 잉그리드한테 보내 그냥 둘 명만 C 채널이니까. 그럼 잉그리드가 이제 서명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걸 확인하면 앨리스랑 밥은 만들면 되는 거. 보기나기 시작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독자적으로 블록체인 상에 강제할 수 있는 사실인 거지. counterfactual 뭐 이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개념이죠. 그 실제 내용은 VSCCA가 실제 블록체인에 돌아간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가 핵심인 거잖아. 스테이 채널에서.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되나? 저는 약간 그거는 그 설명은 약간 counterfactual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페론에서는 저게 실제 존재할 것 같아. 아니죠. 얘는 블록체인 위한 존재죠. 얘네는 그 레저 세이 채널에 존재하는 거야. 네. 채널 상에서. 그러면 그 파란색 감마가 A랑 B의 버추얼 그거잖아. 채널이잖아. 그런데 밥이 만약에 나쁜 짓을 했어. 그러니까 앨리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은 앨리스랑 밥이 서로 상태 변화를 계속 주고받을 거냐 주고받다가 만약에 디스퓨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블록체인에다가 SCC에다가 트랜잭션을 보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얘네들한테 보내는 거야. 봐봐, 얘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N 상태까지 가고 서명을 했었는데 그 전 상태를 우리 어떤 방식으로든 약간 강제하려고 하는 거잖아. 강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차이점이 있는데 왜냐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퍼블릭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나쁜 짓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은 이젠 그 뭐라 그러지? 모두가 계속 관찰하면서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는 밥이 만약에 그래서 잘못된 이전 상태를 우리가 서브밋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안 보일 수가 있지. A만 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밥이 N번째 상태를 뭔가 제시를 하면 그러면 먼저 그 N번째 상태에 대해서 잉그리드랑 밥이 먼저 사인을 하는 거야. 그게 잉그리드가 먼저 밥을 사인하고 그러면 잉그리드는 다시 앨리스한테 요청을 해. 번째 밥이 이렇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앨리스가 어떠한 상태를 이게 register, if register 하게 되면은 잉그리드는 이 똑같은 상태를 갖고 옆으로 가서 여기다 register 해. 그럼 만약에 밥은 똑바로 했어. 근데 잉그리드가 A한테 자기 연결 딴 거 알려줄 수 없는 거야. 밥이. 그러니까 밥은 제대로 된 N번째 상태를 잉그리드랑 해서 SCP에 제대로 된 걸 했어. 근데 잉그리드가 안 넣어줬어. 이상한 걸 알. 기가 밥 이렇게 하재 뻥치는 거지. 그러니까 잉그리드가 나쁜 애야.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아래 블록체인으로 갈 것 같아. 아니,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어차피 그 특정 스테이트에 대해서 밥이 사인해서 보내잖아. 그럼 잉그리드가 그걸 조작할 수는 없잖아. 어차피 그죠. 서명을 하고 말고는. 근데 잉그리드가 이제 못 받은 척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그거는 일종의 도스 공격일 수도 있고 센서십일 수도 있고. 센서십. 희수 말처럼 조작하는. 조작은 못하고. 조작 서명이기 때문에 조작은 안 되는데. 제가 만약 그러면 진짜 좀 말하는 안 보내거나 이런. 그거는 가능한데. 안 보내는 것도 아래 가야 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아래 갔을 때 이게 잉그리드의 문제인지 밥이 원인인지 잉그리드가 원인인지는 결국 밥이 안 보낸 건지 아니면은 잉그리드가 중간에서 안 보낸 건지는 모르는 거야. 그건 좀 좋은 질문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있어. 아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지금 사실 잉그리드 뛰어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거래에서. 그 채널 성생할 때하고 업클로즈 할 때만 잉그리드 가능한 거여서. 그럼 그 만약에 그 사이에서는 그냥 양쪽이 밥이랑 그러면은 밥이랑 앨리스가 주고받은 그간의 과정들은 똑같은 게 계속 VSCCA랑 VSCB에 둘 다 그냥 저장 찍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찍혀. 안 찍혀? 안 찍히고. 그러면 왜냐면 N-1번째 스테이트와 N번째 스테이트는 그 정보가 어디 있어? 그 이제 아 자기 네. 오 그 눈썹 그러면은 오 그렇구나. 그러면 각자의 메모리 있으면. 아니 이게 뭐냐면 각자의 그런 말이 되는 거야. 각자의 메모리에 있는데 unanimous consent이기 때문에 둘 다 서명을 받은 데이터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체스 무브를 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움직였어. 내가 서명해서 형한테 보내면 형도 나한테 서명하고 보내면 인정받구나. 둘이만 사인해서 계속 왔다. 우리 둘이 게임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보내서 형이 안 줬는데 계속 안 줘.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쪽 VSCC에다가 내가 뭐냐면은 아예 그냥 레지스터를 해버려. 지금 현재 상태를 레지스터를 해버려. 근데 어쨌든 간에 재밌는 거는 이 얘네 채널이 만들어질 때는 얘네는 그 스테이 채널에다 만들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에 리퍼를 할 때는 블록체인은 모두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다가 미리 잘못된 정보를 미리 보내주는 거를 다 볼 수 있잖아. 이전 상태를 register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근데 얘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갖고 좀 더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 잉그리드가 여기서 엄청 계속 오프라인이거나 censorship을 할 때 어떻게 좀 해야 될지는 좀 네. 그 다음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그래서 만약에 게임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너무 간단한 부분이죠. 그냥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냥 게임 G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냥 초기 G0는 초기 상태. 바둑 뭐 체스면 처음 체스판은 이제 G0 상태잖아. 게임의 상태. 거기다가 그러면은 앨리스는 로컬리 일단은 자기의 무브를 만들어. 그래서 한 칸 움직여서 새로운 G1을 만들어. 그 다음에 이때 버전 넘버 이게 약간 카운터팩트에서 논스라고 부르는 건데 내가 무브를 한번 하면 1을 세가지고 이 G1이랑 1을 같이 해갖고 내가 서명을 해요. 그 다음에 서명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거를 밥한테 보내. 그러면은 밥이 만약에 어니스트 하다고 했을 때는 너 정당한 게임의 룰에 따라서 했네 동의를 하고 알리스의 시그니처를 확인한 다음에 앨리스의 무브가 그 게임의 정당한 규칙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인을 한 다음에 다시 앨리스한테 보내. 그러면 앨리스는 이 하나의 무브를 두 명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G1이랑 1이랑 이렇게 보내면 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서명해서 보내면 어, 너 오케이 맞아 이렇게 보내고 계속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네핏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앨리스랑 바비 어니스트 할 때는 계속해서 그냥 VSCC 상관없이 둘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앨리스가 이렇게 보냈는데 바비 답변을 안 한다거나 바비 이거에 이거 했는데 이거 아, 너 아니잖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앨리스는 이 카피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제출해야겠죠. 네. 여기가 제일 핵심이라서 만약에 G가 G가 그냥 실제로 우리가 앨리스랑 바비 플레이했던 가장 마지막 상태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게임 버전 넘버가 가장 큰 숫자겠죠? 그리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서명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앨리스가 그 상태에서 어떤 무브를 해가지고 G에서 G 프라임으로 이렇게 그 트랜지션을 했어.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했는데 밥이 그냥 컨펌을 안 해. 자기 이제 왕 따먹으니까 짜증나서 컨펌을 안 해. 약간 그랬을 때는 얘가 오프라인 상태거나 멜리셔스에서 컨펌을 안 했을 때는 나는 그 아래의 메커니즘을 가서 forcibly enforce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젠 VSCCA 이쪽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이쪽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래서 상태를 레지스터 하는 거랑 finalize execute 하는 이런 펑션들이 들어가 있다라 그래요. 그냥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가지고 내 상태를 업데이트를 해요. 레지스트레이션 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두 단계가 있는데 현재 G 상태가 최신 상태라는 걸 아직 모르잖아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그게 알려지면 G 프라임 자체는 일단은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문법적으로 옳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아 맞다라고 바로 그 컨트랙트가 예스를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알리스는 일단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맞는 최신의 상태를 등록을 해요. VSCCA에다가 그렇게 되면 G랑 버전 넘버 V랑 자기 사인이랑 그 다음에 밥이 옛날에 서명해주는 게 있잖아. 그것까지 같이 해줘요. 네, 그러면은 시그니처고 잉그리드는 이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잉그리드가 이렇게 확인을 보면은 이걸 보고 이 옆으로 가는 거야. 이 그래서 VSCCB에다가 똑같은 상태를 하고 챌린지랑 리스폰스를 기다려주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파라미터로 가고 그럼 이 시간 동안에 밥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맞는 버전의 게임을 우리가 그 올릴 수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 근데 만약에 앨리스가 제대로 우리가 챌린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앨리스가 맞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G가 레지스터가 되겠죠.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VS 얘네가 이게 레지스터가 보고 안 된 거라고 보면은 뭐 어떤 거든지 이젠 만약 이게 더 그거면 또 그 절차를 파이널라이즈가 시키겠죠. 어떻게 보면 파이널라이즈가 되면 이쪽이 이제 이 상태가 레지스터 된 거예요. 현재 가장 최신의 상태가. 그 다음에 이제는 execution을 하는 건데 이제는 그 VSCCA에 그 메시지를 그냥 execute를 바로 시켜요. 왜냐면 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기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잉그리드는 또 VSCC에서 똑같은 무브를 거기서 한다. 그냥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페이먼트가 아니라 스테이 채널이기 때문에 약간 정해진 룰이 있다는 전제하에 정해진 룰이 다 있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의 규칙이 아마 컨트랙트에 들어가겠죠. 네. 네. 궁금한 건데 갑자기 그러니까 멜렉팅을 해서 안 하는 거 오케이인데 그래서 게임의 그 뭐랄까 제한 시간이라 해야 되나 턴제라고 하면 그 제한 시간을 어떻게 매저해요 컨트랙트에서 제한 시간? 왜냐면 그 사람마다 그 로컬에 그게 타이머를 실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타이머 조절이라던가. 아 그렇다고 AB 있으면 A나 B만의 클럭만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블록체인 상에서 그 턴제 모신과 액션에 제한 시간이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실 말은 제가 게임스럽게 제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인지 아닌지 판단 여부인 거죠.
주기적으로 핑을 보내나 막 그렇게 1 블록 1 스테이트 채널 블록 타임마다. 그게 엄청 힘들지 않은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시간을 잘 구현하는 자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금 게임을 하다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오프라인이라서 오프라인이든 매렉팅이든 응답이 없으면 내가 뭔가 이제 내가 이겼습니다든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든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 아, 그 옛날에 그냥 중간에서 해주면 됐었는데 그것도 어려운 그건 좀 약간 유저 인터페이스 입장에서 좀 중요할 것 같긴 근데 이게 결국은 그 멀티시그 없앨 때 청산할 때 그 챌린징 피어리들을 주거든요. 그거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결국 그 시간 지났다는 건 가장 나이브한 거는 그냥 여유롭게 준 다음에 그때까지 응답 없으면 그냥 you win 약간 이렇게 하는 게 그때까지 챌린지 안 하면 비슷한 건데 근데 과연 그게 최적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블록체인이 위에 있다고 하면 블록타임 가지고 어떻게 역산할 수 있는 근데 근사할 수 있을 텐데 저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조금 그것도 저기서 게임하면 갑자기는 약간 게임스럽게 약간 룰 베이스로 갖는 식으로 난 이해를 해서 좀 이해가 편했는데 이 과정이 여기서 솔라나가 나와서 시간의 연습을 시큼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나 게임이 엄청 근데 실시간성이 엄청 요구상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인가 다른 걸 봐더라도 실시간이 아니라 게임처럼 이렇게 30초라고 해도 그 30초를 어떻게 저기서 보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30초 동안 상대방이 안 움직였다는 걸 증명을 해야지 30초 동안 안 움직였다는 거를? 30초 동안 오프라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냥 뭐 블럭 뭐 해시값 헤더값으로 커밋한 다음에 그건 메인체인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저 말은 뭐냐면은 내가 챌린지 너 30초 안에 대답해 이 챌린지를 어떻게 하냐면 최근 해시값을 포함시킨 다음에 딱 이렇게 내놓으면 그러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근데 15초마다 딱딱딱딱 떨어지는 블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약간 얘가 상대방이 그 이제 한 세 개 블럭 전에 해시 값을 먼저 포함시켜서 리스폰스를 하면은 근데 그것도 이제 리스폰스를 했을 때 이거를 또 못 받았어 이렇게 그래서 센서십도 있어서 잘 쓰면 어려운 문제 같긴 해. 요구 발생할 가능성. 시간은 진짜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블록 타임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문지 들고 사진 찍는 그런 모습. 네. 그런 거죠. 그 신문지 들고 헤더값을 사무실. 그거 되게 맞는 말이네. 되게 비유가 되게 적절했어. 아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지를 본. 근데 한참 전에 블록 해시값으로 그 계산해놓고. 리오그 발생할 가능성도 되게 높고. 네. 근데 왜냐면은 한 시간 뒤에 보내도 사진 찍어놓은 거잖아. 그 해시를 보내. 아 옛날 거. 그러니까 약간 여전히. 재밌는 질문인데 넘어가시죠. 우리 이 정도 한. 근데 좋은 질문. 네, 이 정도 해서. 너무 시간이. 네네. 네. 오케이. 질문 다 적고 있으니까. 다 적고 있어. 오 끝. 네. 쿨. 재밌었어 근데.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이제부터 재밌는 게 더 많겠구나.